BJ 뷰신이랍니다. 오늘 제가 먹을 거는 교촌의 허니 콤보.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샐러드, 오렌지 소스 샐러드. 예.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LAO 네이버에 라오 쇼핑몰이나 BJ 라오 쇼핑몰 검색, 페이스북 라오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 페이스북에 제가 내일까지 저희 직원들이랑 내기를 했어요. 예.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제가 대표라 솔직히 좀 가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제 페이스북 와서 좋아요 달면 친추 걸어준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요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제가 빨간색 옷을 입고 아마 이렇게 옆모습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예, 꼭 좋아요 주세요. 내일 8시까지니까 해줘. 아, 해줘. 뭐 누군가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쇼핑몰 이제 옷이랑 이제 다 추가될 거니까 많이 이용 좀 해주시고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교촌의 허니콤보. 와,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다. 좀 부탁드립니다, 님들. 진짜로 지기가 싫습니다. 저 지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예. 가오가 죽지 않습니까, 님들. 소영이님 오랜만이시네요. 교촌 허니콤보는 엑소가 교촌 치킨 홍보 모델이냐고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 카톡 아이디 달라고요? 주면은 뽀뽀해 줄 거예요? 페북에 라오 치니까 안 나온다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대로 여기 이거 안 보여요 이거? 라오 LAO 좋아요. 황금 올리브랑 교촌 허니콤보가 중에 누가 더 맛있냐고? 좀 후라이드 종류를 먹고 싶을 때는 황금 올리브 치킨이 좀 맛있고 좀단게 땡길 땐 이게 진짜 맛있어. 요즘이 아니라 원래 없었어요. 예. 머리가 강아지랑 똑같다고요? 커플로 했어요, 저희 미용실에 가서. 저도 애견샵에서 제가 항상 하거든요. 아, 주진 누나가 배부르면 100개. 누나, 나 먹고 다 먹고 리액션 해줄게. 오랜만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모티 고맙습니다. 네. 사랑해, 누나. 고마워. 진짜 주희 누나가 오랜만에 나 힘내라고 별풍선 쏴주네. 고마워. 요즘에 별풍선이 안 터져서 매우 섭섭했거든요, 님들. 잘라 있다고? 그래? 나 밤에 왔을게. 알았어. 누나 고마워. 황금 올리브요? 야, 황금 올리브는 후라이드의 그 특유의 맛으로 먹어야 돼. 저 19살입니다. 고3이요. 저희 엄마랑 샹치 먹는 거 진짜 재밌지. 푸르미님 안녕하세요. 샐러드 아직 안 먹었어요. 좀 느끼하다 싶을 때 샐러드를 먹어줘야 돼. 뜻이 알죠? 기모띠 존나 맛있네요. 민증 만들었지. 야, 나 오늘 여기서 혹시 운전면허 딴 사람 있어요? 저 오늘 운전면허 6시 50분인가 7시인가 그 셔틀버스 타고 나 필기 시험인가 그거 보러 가거든. 운전면허 어려워. 나 2종 따는데 필기 시험 어려워요? 운전은 내가 좆빠지게 잘할 수 있어. 쉬워? 안 어려요? 시동 안 끄면 괜찮? 오케이. 그래, 답 있다고? 내가 내 머리로도 풀수 있지, 누나. 누나가 나잘 알잖아. 알람 보냈지. 너네가 안 들어왔어. 어우, 창이야, 오랜만이다. 음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나좀더 배우다가 할까? 아니면은 그냥 바로 그냥 시험 볼까?
야, 나 진짜 운전은 좆바지게 할수 있거든? 맞아, 나 필기를 못해, 내가. 응, 나 필기 시험 같은 거를 내가 못해가지고. 운전은 진짜 좆바지게 자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세요. 12시 넘었습니다. 추천과 질착 좀 해주세요. 할수 있을까? 나 그리고 내가 아까 그거 멍청하긴 한데 가능하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누나? 내가 아까 그거 내가 어플 깔아서 내가 그거 많이 틀리는 문제, 필기시험 많이 틀리는 문제 풀어봤거든요? 내가 25문제 중에서 19문제 맞추면은, 많이 틀리는 문제에서 19문제 맞추면은 상타치 아니냐? 그래! 해봤어. 아, 진짜 누나? 이번 주 토요일에 온다고요? 아, 저는 열혈팬 아니면 안 만나요. 죄송합니다. 예. 아, 평타야? 내신 99잖아. 누나, 나는, 나 고양시에서 내가 제일 낮았어. 나 내신 80이었어. 다행히 우리 동네가 고등학교가 뺑뺑이어서 내가 고등학교 간신히 들어간 거지. 물론 자퇴를 했지만, 그냥 글을 잠보라고? 오케이. 피드백 감사합니다. 샐러드도 같이 오냐고요? 샐러드는 제가 별도로 주문했어요. 그래서 22,000원 나왔습니다. 민지야, 어서 와. 사진대, 아, 진짜? 검정고시 요번 8월에 하잖아요. 아직 아니지. TP로 하는데 예쁜 티 없냐고? 쇼핑몰 들어갔다 와봐, 내 쇼핑몰. 중요한 건 차가 있어야 하든 말든 한다고? 죄송한데, 여러분들. 저, 제 명의로 된집 42평짜리 있고요. 저희 집 아예 뗄 거. 차도 있습니다. 예. 엄마가 준다 했고요. 예. 그걸로 연습하다가 차 사야죠. 인생 성공하는 비법이요? 나 성공 안 했는데? 차 중고로 살 거냐고? 아니? 나 아우디 R8 360개월 할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돈 냈다가 나 죽고 나면 우리 자식한테 다 뻘치려고. 죄송합니다. 예. 서차 중고를 안 하고? 오케이. 고3인데 돈이 그렇게 많아요? 저돈 많다고 안 했어요. 예. 저돈 많다고 안 했습니다. 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은 거 싸게 줄게. 누나 중고차 딜러야? BJ들은 좋은 차 탄다고? BJ들 돈 많이 벌죠. 찬이야, 이제 자주 좀 올래? 아니, 왜 자꾸 제 수익에 대해서 자꾸 막, 어? 아니다, 맞다, 막 그렇게 판단하세요. 응? 왜 자꾸 그래요, 님들 저한테? 야, 추천이랑 즐겨찾기 눌러주면 내가 내 수익 알려줄게.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구라 없이 알려줄게. 대신 믿을 사람은 믿고, 말 사람은 믿지 마세요. 저 지금 집 28평이요. 혼자 살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다 제가 했고요. 차는
뭐 비싼 거 타도 뭐 좋게 해야 좋겠지만 재산이 많은 게 중요하죠. 예. 그래, 턱비트야? 내 빵샤였니요? 그쵸, 팬들이 도와줬죠. 추천 눌렀어? 기다려봐, 확인 좀 해볼게. 응, 안 했어? 응, 더 눌러줘. 24개야? 30몇개 되면 알려줄게. 알간 저 새끼 강퇴 좀 해준다. 저 새끼 타비지 발언 더럽게 하네. 개새끼 저거. 이제 슬슬 느끼해지기 시작한다. 기억하죠? 관종. 너 너무 개념이 없어. 응? 자꾸 타비제이 발언하잖아. 이 씨발라마. 응? 자,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이랑 추천과 즐겨 찾기랑 저희 쇼핑몰 회원가입이랑 구매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6시까지요? 누구 맘대로요? 예. 비실님, 제가 옛날에는 1000명 막그 정도 찍었다가 갑자기 망했어요. 예. 정지 한번 먹고 망했어요. 콜라 있지. 나 옛날에는 뭘 먹을 때 콜라를 좀 많이 먹었거든? 근데, 요즘에 막밥 먹을 때막뭐 음료수나 물이 들어가면은 먹으면서 막 물이나 막 그런 게 들어가면은 잘 배가 빨리 부르더라고. 아, 그 니들도 그렇잖아요? 그치, 콜라충이지. 정지 아니었으면 계속 잘 나갔을 것 같냐고요? 아니요, 사람은 언제나 다 내려오죠. 예. 언제나 다 뭐.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무 맨날 잘 나가기만 하면은 항상 그 사람들이 거만함에 빠져 있을 것 같아. 거만함에 빠져 있고 세상이 지들 건줄알것 같아. 물론 지금 정치인들 개새끼들 잘못 말했다. 정치인들 님들처럼 정치인들처럼 왠지 그럴 것 같아. 수입이요? 추천이 올라가야 제가 알려드려 말든 하죠. 30개가 안 넘었어요. 29개예요. 쇼핑몰 직원이 아니라 쇼핑몰 대표예요. 제가 사장입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직원이 많아요. 흔들림도 겪어봐야죠. 예. 저도 저도 좀 맨날 잘 나가기만 해서 한 번쯤은 내려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래서 받아들이고요. 동료 BJ들한테 욕 많이 처먹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이 좋네요. 쇼핑몰 진짜 거의 1200만 원든것 같아. 막 이제 학교에서나 이제 막뭐 갓성인 된 애들이나 나 개나 소나 사업한다 사업 우습게 보는 새끼들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예. 아,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돌로 머리 찍고 싶어요 진짜로. 예. 그 정도로 사업 우습게 보는 애들 진짜 개패고 싶습니다. 예. 개나 소나 다 사업한대. 어려운 줄 모르고 애들을 다 쉬운 줄 아나 봐. 진짜로 패고 싶습니다 진짜로. 예. 요즘은 안 올라오니 이쁘다고? 착하지 누나. 나도 철드나봐 누나. 다 있죠. 예. 수익? 알았어, 수익 알려줄게. 기다려봐. 추천 40개 됐네.
중3 때가 제일 잘 나갔거든요. 중3 때는 제가 별풍선을 안 받았어요. 예. 중학교 3학년 때는 3, 400. 그 정도 벌다가, 그리고 고1 때가 제일 많이 벌었지? 고1 때가 제일 많이 들었죠. 고1 때는 제가 좀 별풍선을 좀 많이 바랬어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고1 때가 방송도 잘 나가고 그래서 그때 주희 누나도 있어가지고 그때 좀 누나들이 좀 많았거든요. 여러 팬 전부 다싹다 누나였었거든요. 지금은 주희 누나한테 좀 미안한 소리지만 없는 척 하면서 1200만 원 벌었습니다. 예. 나 진짜 많이 벌면 2천만 원도 벌어보고. 예. 그래서 이제 막 고1 때, 고2 막 그렇게 되면서 막 800, 700 계속 줄어들더라고. 계속 점점 내려오더라고. 월. 뭐 믿으실 분들을 믿으시고. 아니, 흥청망청 안 썼어요. 모았어요. 예. 모으고 필요한 거 사고 그랬지. 저금했으니까 제가 사업을 하고, 집도 이런 데 살고 그렇겠죠. 예. 그치, 주희 누나가 내 방송 오래 봐서, 난 주희 누나랑 어떻게 만났는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 주희 누나가 열혈 팬이거든요. 원래 네이트온 전화 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좀 그때 좀 개념이 좀 상도덕이 없어가지고 누나한테 야 별풍 쏴봐 막 이랬었나? 너 내가 혼자 사는 거예요. 면허 아직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치 누나 친구라 누나 술 마시고 있었을 거야. 제가 좀 생각 없이 방송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내가 그때처럼 지금처럼 좀 생각이 있게 좀 방송을 하면은, 아, 우리 여름스님 우리 다섯 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방송을 했으면은, 디모띠, 감사합니다. 여름스님. 지금처럼 방송을 했으면은 방송이 뜨지를 않았겠지. 그때는 진짜로 개념이 없었어요. 진짜로. 상도덕이 없었어요. 예. 유튜브 한번 봐봐. 진짜로 유튜브 보시면은요. 혼자 살면은 솔직히 외로워. 나 솔직히 우울증 왔었어. 나 진짜 고1 때 주희 누나 내가 누나들한테 안 말했는데 나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예. 혼자서 진짜 많이 울었었어요. 너무 우울증이고 항상 외로우니까. 진짜 많이 울었었어요. 방송 24시간 하고 별풍 만겨주면 할 거냐고요? 하겠죠. 예. 먼저 주면 하겠지. 잘생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 왜 그거 안 했어? 야, 그럼, 혼자 처음 살 때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진짜 어렸어. 아, 진짜 울었어, 많이. 어머니랑 떨어져 사시니까 보고 싶지 않냐고요? 보고 싶죠. 근데 엄마랑 약속한 게 있어요. 예. 제가 요번 연도 안에 꼭 쇼핑몰이 승승장구 해야 돼요. 엄마랑 약속했어요. 그래야 저희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기 싫은 욕도 해보고, 방송도 좀 어떻게 잘 돼보려고 옛날처럼 개념 놓고 방송하는데, 잘안 되네요. 별풍선 제일 많이 터졌을 때, 누나들이 아예, 누나들 싹다 열혈팬이었을 때. 전부 다 나이 어린 애들 없고, 나이 어린 애들 예송이 빼고, 나이 어린 애들 빼고 누나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때가 제일. 감사합니다, 비실님. 머라우님도 감사드리고요. 키요? 키 173이요. 좀만 합니다, 저. 예.
그렇게. 응. 분양 받은 거. 산게 분양이야? 독립 왜한 거냐고요? 버틸려고요. 응. 오, 거의 다 됐어. 응. 잘했어. 역시 우리의 거나다. 많이 먹는다고요? 저 요즘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던데요, 요즘에. 옛날엔 그냥 세상이 내건줄 알았어요, 진짜로. 방 시청자도 많지, 돈도 많이 벌지. 음식도 함부로 버렸지. 아니, 나 인생은 한순간이라 생각 안 하는데. 야, 그 망하던 사람들도 다시 일어날 생각을 갖고 잘만 하면은 다시 잘할 수 있어. 명언이요? 제가 정말로 정상에 섰을 때 명언 남겨드릴게요. 지금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할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저도 뭐가 뭣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정상에 섰을 때 이야기해줄게. 배부르네요. 오늘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녹화 종료. 유튜브 구독, 추천과 제작, 좋은 거 많이 이용해주세요.